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서울 패션위크에 왔어요. 아, 사실 제가 시험이랑 패션위크 날짜랑 겹쳐버려가지고 원래는 일주일 중에 한 네 번은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금토 이틀만 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끝나갈 때 무렵 왔습니다. 근데 사실 금요일 토요일이 사람이 진짜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딱 밑에 보면 너무 사람이 많거든요. 보이나? 지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일단 제 데일리룩부터 함께 보실게요. 이번 데일리룩은 올블랙에 레드와 호피로 포인트를 줬어요. 제가 FW 시즌에 즐겨 입는 레이어드 형식으로 스타일링했는데 요즘 트렌드인 그런지도 이런 느낌이죠. 은근히 비치는 시스루탑으로 섹시함을 놓치지 않았고 귀걸이, 초커, 로브 등으로 곳곳에 레드 포인트를 줬어요. 또 바지는 품이 커서 핏이 독특한 아이템을 매치하고 그 밑으론 메쉬 힐을 신어줘 믹스매치 무드를 완성했고 이번 시즌 트렌드인 호피는 가볍게 허리에 둘러줬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쇼를 두 개를 보거든요. 하나는 노왕이고 하나는 저스틴 스타일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들의 피날레를 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왕 쇼에서 기프트를 줬어요. 그 막 VIP 자리에 있는 그 기프트죠. 무엇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실 이런 데 있는 건 별거 아니지만. 양말? 아대 나쁜 아대. 거 이게 이번에 노왕이랑 크로스패스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스포티하고 예쁜데? 조만간 제 데일리룩에서 보시는 걸로. 여러분, 레이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 진짜 예쁜데? 그죠? 이거 그 유명한 슬라임 그린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나도 이 색깔 하려다 말았거든요, 요새. 한 거 보니까 더 예쁘네. 아, 나도 이거 색 빠지면 저걸로 할까? 말하고.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쇼를 보고 왔고요. 짠! 마지막 쇼에서 준 기프트를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프트를 개봉하는 건 안 찍었는데 이번에는 좀 찍고 싶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이번 패션쇼의 컨셉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포스팅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기도 하고 이걸 원래 쇼를 보기 전에 보면 좋은데 이게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게 됐네요. 그리고 또 이건 뭐지? I know I want I love 멀티컬러 펜. 아, 이거 립 펜슬인가 봐요. 아, 이거 이렇게 딸깍딸깍 해가지고 쓰는 립 펜슬이에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오, 색깔 약간 핑크핑크? 제가 잘 안 쓰는 핑크핑크이긴 하지만 나쁜 언젠가 쓰겠죠? 다음은 짜잔! 이것은 폼클렌저! 오! 저 마침 폼클렌저 필요했는데 딱 폼클렌징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짜자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요즘 귀찮아서 마스크팩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피부 좀 관리를 하라고 마스크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두 번째 패션쇼의 기프트도 같이 열어봤습니다. 보통 패션쇼에서 지정석으로 초대를 받거나 VIP들은 이렇게 선물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브랜드마다 주는 게 다른데 아까 보셨죠? 그렇게 콜라보한 제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화장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음료수만 있는 곳도 있고 음료수와 간식류 이렇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브랜드는 어떤 기프트를 줬냐 이것도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쇼를 두 개밖에 안 봐가지고 두 개밖에 못 보여드린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저한테는 패션위크 2일차고 진짜 패션위크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인스타 스타도 있고 페북 스타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티켓이 없어도 구경 오시는 것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쇼를 보러 온 게 아니라 PPL을 찍으러 왔는데요. 그것을 찍고 바로 팀플을 하러 가야 합니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일단 저의 데일리룩 먼저 보실까요? 마지막 날의 데일리룩은 블루와 화이트 컬러가 메인이에요. 루즈한 핏으로 빛나는 블루 컬러의 아우터에 곳곳에 귀여운 포인트를 줘서 전체적으로 전날보단 비교적 깔끔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블랙 파자마 셔츠 위에 튜브탑을 입어줘 독특한 레이어드를 했고요. 스커트는 셔츠와 레이어링된 느낌의 아이템을 매치해 이번에는 깔끔한 레이어드 룩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밥을 먹고 PPL을 찍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피자집. 근데 이게 바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네요. 배고파. 역시 빠질 수 없는 맥주도 샀습니다. 생맥이 아니라 조금 아쉽지만 20분 만에 나온 피자. 맛있다. 기다린 만큼 맛은 있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 뿅.